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장이 뭐 월요일 날 연휴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잠시 조용해지면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한 뉴스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부분 또 살펴봐야겠죠. 미중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님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여름에 채서 이 얘기 많이 하셨겠는데 한번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뭐 미국이 중국에서부터 슬슬 나오는 얘기가 이거 뭐 단기간 내 끝날 거 아니다. 이거 뭐 한 2035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한번 좀 소장님께서 보시는 이 사안의 시나리오별 전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중 무역 갈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위험 요소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문제 그리고 군사적 팽창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2007년 리먼 쇼크와 같은 국제금융 위기와 관련해서 미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오판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보고서 현재 잘못된 결정을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체계도 다르고요. 경제, 문화, 사상도 다른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원칙과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화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화웨이가 천억 달러 넘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서 인정하고 제재와 그리고 벌금 부과 그리고 규제 조치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를 인정했을 경우에는 체제 문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정책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현재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현재 부분적인 그 낮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국의 그 합의안을 수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강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은 미중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해서 또 그 세계 증시 상승, 중장기 금리도 오르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중국이 철저 항전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때문에 무역전쟁이 하이테크 전쟁으로 변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 결렬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면 충돌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은 40% 감소하게 되고요. 성장률도 최대 1.8%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엔화는 1달러에 7위엔 선을 깰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강력한 자본 통제라든지 거래 규제 또 증시도 하락하는 이런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갔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떨어지고요. 우리나라도 0.6에서 0.7% 정도 하락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미중 무역 충돌로 인해서 세계가 그 신냉전 체제에 들어갔을 경우를 상정한 모습인데요. 제재 대상 품목의 중국의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90도 각도로 지금 꺾이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2의 차이나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회색 코뿔소가 진짜 출현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가 같이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위에나 그 절하폭이 좀 커지면서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그리고 주식시장과 관련된 매도 압력 반대로 채권은 매수를 한다든지 금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급속도로 몰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방금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160억 달러
아까 8월 23일, 작년 8월 23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8월 23일, 7월 6일 날 발동된 1차, 그리고 8월 23일 날 발동됐던 160억 달러, 그리고 9월 24일 날 발동됐던 2천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 부과 효과만으로도 이 정도의 그 충격을 줬으니까 예, 본격적인 예. 무역 전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은 40%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관련했어요. 화웨이 관련해서도 한번 소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많습니다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68개 자회사와 관련해서도 거래 금지를 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산업보안부 같은 경우에는 수출 관리 규제 품목에 묶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의 기업도 중국의 제재 기업에 거래됐을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묶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했고요. 또 스마트폰의 그 두뇌라고 할 수 있는 H칩의 설계도를 갖고 있는 영국의 암사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도의 표준에서 화웨이를 쫓아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화웨이와 관련된 금수 조치와 관련해서 5G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투는 앞으로 세 가지 부분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단말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는 미국이 중국에 완패를 당했고요. 이제 앞으로 통신기기와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화웨이와 관련된 5G 쪽에서 쫓아내는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 전쟁이 앞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구글과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는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술적 제휴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도 새로운 자신의 그 표준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는 두 가지 색깔로 빨간색은 중국 편 그리고 파란색은 미국 편에 양극화되는 이런 그 신냉전 기술과 관련된 패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방금 이제 뭐 5G를 둘러싸고 생태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런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5G 통신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섰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1990년도에 그 소련의 그 몰락을 본 뒤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자원의 그 집중화 현상을 통해서 5G와 같은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인 경제 체제가 됐습니다. 뭐 생산성도 높고요. 또 효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저가에 또 생산하기도 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그 미국의 자본주의보다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히토리움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구리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41개 주요 그 원소 중에서 23개에 관련해서는 세계 1위 시장이 됐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히토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17개 원소 중에서 10개 원소 중에 9개가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라시아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하철과 관련된 통신 인프라를 거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저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미국을 추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무기로 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한테 중국이 주도하는 5G 통신과 관련된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웨이 관련해서 이걸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자 미국에서도 한국 너희도 화웨이하고 놀지 마 거래하지 마 근데 지금 또 뉴스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중국에 뭐 나름대로 공산당 내 서열 좀 된다는 사람들이 한 3명이나 지금 때려와가지고 또 우리하고 또 갑자기 그렇게 우리 쌩 까면 안 된다고 또 지금 이렇게 네.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사드 때문에 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뭐
줄 서란 얘기인데 이럴 때 우리 정부 차원이나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난감한데. 네, 제가 지금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동북아과에 예.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아, 현재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 의원들이 계속 연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그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아, 이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많은 기업들을 가지면서 5G 그리고 그 5G 말고 3G와 4G 부분에서는 세계를 선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5G와 관련해서는 양상이 무척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 애플을 비롯해서 뭐 퀄컴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 소송에 지금 붙었습니다. 아, 이 때문에 4월 달까지 인텔 같은 경우는 5G 모뎀과 관련된 반도체 칩 설계가 상당히 늦어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처럼 국가 우선순위로 5G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프라를 독점했던 컴캐스트, 버라이전, AT&T 같은 경우에도 광 케이블과 관련된 시설을 거의 깔지 못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5G와 관련된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1,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5G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2억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해졌는데요. 예.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 편에 들었을 경우에는 중국이 그 없어진 소위 말해서 호랑이가 없는 데서는 여우가 왕이라는 이야기에 있듯이 한국의 시장과 관련된 접근성을 상당히 개방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만약에 중국 편에 들었을 경우에 앞으로 미국이 자동차와 관련된 25%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원화 환율이 급속도로 지금 절하되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상계 관세도 부과할 수가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드 때처럼 한국의 미국의 전략 중거리 핵미사일 그 설치뿐만 아니라 해상 그 크루즈 핵미사일 설치와 관련돼서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드 때 한국이 그 2017년도에 무려 8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요. 8조 5천억 원. 예, 5천억 원. 그리고 또한 현재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직항로라든지 그리고 롯데 면세점과 관련된 이용 제한, 크루즈 여행 그리고 온라인과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살려주지 않고 더 사드 때처럼 더 많은 보복을 할 테니까 양쪽이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한국의 그 자기 편에 들라고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애매한 포수를 취하기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글쎄 어려운 건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은 소장님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부 쪽에 자문도 하신다고 어떻게 하라고 자문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네. 미국과는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고요. 중국과는 그 친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갖고 갈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양국의 그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 소위 말해서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정부는 프레임 B 전략을 지금 서둘러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 조 소장님의 답변에서 뭐 정부나 우리 민간 기업이나 할 것 없이 그 난감함이 그냥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화웨이 관련해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분석이나 전망은 어떻게 동의되시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좀 허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를 5G 통신망에서 아예 축출하는 작업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화웨이가 물러갔던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삼성전지, 그리고 SK 그 텔레콤뿐만 네, 아니라 네. 많은 장비 회사들이 무주 공산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는 부품 공급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화웨이가 집중 표격이 되긴 하지만 화웨이가 시장을 상실하면은 중국에서 강력한 샤오미라든지 오포, 비포 같은
기업들이 공격적인 그 사세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현재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공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해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악재가 찾아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 부품 수요는 꾸준히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 전략을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뭐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지난 5월 5일 날 그 뭐 관세 때리겠네 만에 하는 그 트위터 올리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흐름은 그 5월 5일로 시작하는 그 주간 금요일쯤 가면은 협상 타결될 거야. 이런 분위기였다가 뜬금없이 그렇게 이제 날라왔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캐릭터인 건 알겠는데요. 요즘 또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흘러오는 또 국제 뉴스를 보다 보면 아직까지 그 탄핵이라는 것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또 걱정되는 거는 혹시나 이 부분이 자기가 좀 이렇게 몰린다 싶으면은 또 일종의 성동격서죠. 오히려 또 중국을 또 세게 몰아붙이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뭐 이런 거는 소장님은 미중경제연구소니까 이제 미쪽으로 한번 살짝 가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과 관련된 정책에서 불확실성은 고조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고도의 그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아무래도 그 갈등 관계 위험 요소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그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을 뒤쫓는 중국의 GDP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미국 GDP의 60%가 올라오면은 항상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영국, 독일, 소련, 일본이 그랬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GDP의 67%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인구는 4.2배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같은 성장 속도라면은 2023년에서 2027년 사이에서는 서로의 경제 규모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자신의 그 풍부한 자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희토류라든지 여러 자원들을 갖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자체는 전 세계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국제 표준을 가지고 값싼 인프라를 통해서 수출 시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소국 결정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패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적인 참여라든지 관여 정책이 앞으로 좀 더 억제 정책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시장 개방이라든지 기술 억제에는 이전보다는 더 강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미중 간의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중국이 현재 미국을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처럼 미중 간에는 새로운 냉전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에는 이변과 갈등 고조 그리고 급변 그리고 반전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불안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소장님 잠깐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질문 짧게 답변해 주시죠. 탄핵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미국과 관련해서는 탄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없다. 있는데요. 현재는 아무래도 상원과 관련해서는 그 공화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 반의안이 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되기 상당히 힘들고요.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6%지만 공화당 사이의 지지율은 거의 90%입니다. 현재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고 했을 경우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70% 정도 되고요. 예. 또한 미국 안에서도 반 중국 정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현재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친구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바로 조 바이든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 바이든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강력한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위에는 중국을 잡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전쟁 중에는 장수를 교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 바이든 참, 그 이름을 다시 또 이렇게 입에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북한에서 이번에 조 바이든 한번 세게 까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미국 얘기한 김에 조금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하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이 문제가 뉴스에 전면에 등장하다 보니까 조금 뒷전으로 밀렸는데요. 작년 4분기에는 연준 얘기만 하다가 세월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FOMC 의사록도 나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 느낌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좀 그만 쳐다보세요. 부담스러워요. 시장에서는 거의 뭐 연내 금리 인하 갈 것처럼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연준 FOMC 의사록 체크하시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소장님? 네,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봤을 경우에 9월 달을 전후해서는 한번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도 내린다. 한 차례 정도 내리는 쪽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장 흐름이. 예, 시장 흐름이. 예, 예, 예. 근데 FOMC 의사록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연준 멤버들의 그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막 경제 전망이라든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물가와 관련해서 미칠 영향도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지켜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핵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6%로 연준이 목표하는 2%보다 낮지만 여전히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핵심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214개 항목의 기여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자산관리 수수료, 항공 운임, 의료비, 주택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코어 CPI 디플레이션 구성 항목과 관련해서는 이 네 가지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나머지 세 개의 항목, 그러니까 자산관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에 따라서 내려가는 추세고요. 주택과 관련된 가격은 뭐 주택 공시율이 8%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주택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긴 상당히 힘듭니다. 또 유가 부분도 최근에 좀 내렸고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의료 서비스 상승이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의료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케어가 제정된 뒤에 메디케어와 관련된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 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3.2%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의료 서비스 물가도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1%의 물가를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목표? 아니 2%. 예. 네네. 제가 네. 저기 이야기하더니 발음이 했나요? 예. 네. 그래요. 그리고 한번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뷰를 소장님 뷰를 듣고 싶은데 일단 위안화는 뭐 워낙에 고슈칭 뭐 그 양반이 센 사람이 또 강하게 개입 나오고 미국도 중간 관세 얘기 뭐 상계 관세 얘기 나오고 하다 보고 끼고 합니다만 중국 증시가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S&P 500도 그렇고 상하이 지수도 그렇고 키 레벨이 2800이더라고요. 2800포인트. 예, 지금 어떻게 보시면 고수는 굉장히 받쳐지는 것던데.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그 미중 무역 전쟁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주식 시장까지 하락했을 경우에 IPO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는 정책 지지선은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2700선을 사수를 하려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연기금뿐만 아니라 국가 그 대표팀이라고 하는 각종 펀드들을 통해서 계속 주식 순매수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또 기관들에게 그 매도 금지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막 이런 상태 속에서는 아무래도 네. 전쟁 중이니까 다들 지켜주긴 하겠지만 네. 궁극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커졌을 경우에 많은 기업이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관련 기업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았던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외국인들의 그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비중이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다 사놨다는 점에서는 크게 주가도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지도 않고 변동성이 강한 장이 당분간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시간은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얘기하다 보면은 뭐 새로운 신냉전 그런 얘기도 하고
무슨 뭐 하이테크 관련한 하이테크 장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또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입장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러다 우리가 유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데 우리한테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는 도저히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라는 용의 숨통을 꺾기 위해서 먹이를 지금 주지를 않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용의 숨통을 꺾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각종 치과 관련된 부품들을 이제 공급을 중단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170개국에 1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R&D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LG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때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시킬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환율이 1200원대까지 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다시 1100원 대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투자 위험이 없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저력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증시나 경제를 바라보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조 소장님 뭐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그가 움츠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좋은 쪽으로의 기회를 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네요. 예,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